에베소서에 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집중과 도전이 있는 새해라는 원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장막터를 넓히는 스타트만 운동. 지역의 장막토를 넓히는 사천망대 운동 237 장막토를 넓히는 237 치유 운동 이 부분에 집중과 도전이 있는 새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단의 말씀 붙잡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이 내셨죠. 중요한 것이요. 아 하나님 장막토를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경제의 장막토 우리 가정의 장막토 사업의 장막토 직장의 장막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장막터가 넓혀질 수 있는 그릇이 맞춰져야죠. 그릇이 되어지지 않는데 무조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응답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했죠. 근데 그의 생각과 마음이 어땠죠? 아예 노예 생활로 지금 찌들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요 불만 불평의 그릇 그게 그들의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그릇과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과 원단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생각과 마음과 강단을 통해서 새롭게 함으로 영적인 그릇을 넓혀가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영적인 순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단의 말씀, 원단의 말씀 붙잡고요. 기도가 되어진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장막터를 넓혀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자녀의 가치입니다. 우리는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원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성경이 항상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만드신 그런 걸작품이에요. 원어로 포이에마 화가 예술과 장인이 만드는 그 걸작품 그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존재가 우리의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돈이 많냐? 잘생겼냐? 세상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걸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어지는데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 아, 나는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기도로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될줄 믿습니다. 어, 저는 요즘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해볼수 있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요. 우리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 영적인 모든 상태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는요.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요. 사업이면 사업, 학업이면 학업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게 기도로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중동부 사역을 할 당시에 중이열 렘넌트가 저한테 도전장을 냈습니다. 어떤 도전장이냐? 배드민턴을 치자는 거예요. 배드민턴을 치자면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때 제가 준목이었습니다. 준목님은 저한테 미세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만큼 저를 얕잡아 본 거죠. 그래 잘 됐다. 동네도 가, 갖고 비슷하니까 내가 가겠다. 어 배드민턴 체육관으로 오라는 거예요. 갔죠. 중1자리가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네트위에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결과는 제가 완전히 졌어요. 완전히 깨졌어요. 중1자리. 어 그, 그걸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았냐. 아, 반복된, 배운 사람 다르구나.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쉬는 게 아니라 강사한테 레슨을 받고 배우고 숙달된 동작이 익숙한 사람 다르구나 그 부분을 지금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기도가 이와 같아요 우리가 회사 직장생활 하면서 중요한 회의를 준비합니까 아니면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을 준비합니까 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처음 할 때는요, 잘못 해요. 근데 그게 숙달되고 여러 번 익숙한 사람은요, 처음한 거보다 잘할 수 있죠. 기도는 이렇다니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회의 준비를 할수 있어요. 하나님,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지혜 주시잖아요. 그게 처음 해본 사람과 아침 일찍 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 일찍 가서 준비하되 기도를 통해서 계속 거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요 여러 번 해본 거랑 똑같다니깐요.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대부분 오른손 잡이시죠. 오른손으로 내 이름을 쓴다 생각하면요 금방 써요. 근데 익숙치 않은 왼손으로 내 이름을 쓴다 시간이 걸려요. 실제 하지도 않았는데 생각만으로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왼손으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생각만으로 뭐 계속 왼손을 연습하잖아요. 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실제로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 건데, 기도를 통해서 회의를 준비하고, 기도를 통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해 나간다. 그러면요 처음 해본 사람과 여러 번 해본 사람은 천지 차이의 그런. 응답이 임하겠죠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선한 영향력 끼치게 돼 있어요. 강단 말씀이 내 안에 있고요. 강단 말씀 건드리면 강단과 원단의 말씀이 튀어나온 내 생각과 마음에 가득 들어차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요, 직장이든 사업이든 학교든 어디든요, 영향력 끼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응답은 영향력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장막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 오력의 장막 터를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영향력 끼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내가 강단말씀, 원단말씀 붙이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 그러면요 사람 따라옵니다. 사람 따라오면 경제도 하나님 부어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 오력의 축복 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예요. 아 나는 머리가 나빠서요 뭐가 안 좋아서요.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 회복입니다. 십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위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관계가 먼저 이게 회복에 대하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요. 이 세계에서 죄가 들어왔고요.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세 가지 근본 문제로 인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약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인간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가 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몇 살에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 죽었다는 얘기만 계속해요. 아, 인간이 당연히 태어나면 죽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은요, 강조하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게 우리 의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신약의 첫책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때부터 계속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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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강조하죠? 당연히 이 사람들 태어났으면 죽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낳음 생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이게 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육신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새로워지는 응답의 시작은요 생각부터 바뀝니다 사람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신앙하던 사람이요 강단 말씀이 들어가고 원단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생각부터 바뀌어요. 왜냐면성령 o 역사하시면 성령의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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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작은 시작을 통해서요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가 달라지면 선한 영력력 끼 n 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강단말씀 붙잡고 생각이 바뀌었다 엄청난 응답입니다. 근데 생각이 안 바뀔 때도 있어요. 될까? 불신앙이 막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뭘 귀하게 보시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체험하게 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음 만나셨습니다. 그리고에 뭐라고 하죠? 야, 그물 물고기 안 잡히냐?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이해가 안 돼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아니 내가 평생 어부로서 바닷가에 살았는데 무슨 그물을 방향만 바꾼다고 잡힙니까 근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냥 순종밖에 안 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생각은 안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니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주님께 나와서 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체험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죠. 이때부터 체험하게 체험한 이거 나니까요. 치유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마태복 누가복음 7장에 로마 백부장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늘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항상 가서 만져주시고 직접 기도해 주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뭐라갑니까? 오시기를 내가 감당치 못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니 이치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믿음으로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인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아 엄청난 거죠. 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강단 말씀 떨어집니다. 원단 말씀 떨어집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갈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여기 3일조 3분동 집중해야 되나. 불신앙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생각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다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에 성취되는 그 말씀에 내가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든 장마터가 넓혀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다시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위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게 하려 하신다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래요. 이 행하게 하다라는 게 원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뭘 행하였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행함.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행함이었어요. 전에는요. 근데 우리의 행함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면일조, 사문동을 통해서 현장의 영적 지갑변동 일으키는 행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몰랐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나중심 창세기 삼자, 우리도 똑같이 창세기 6장 물질중심 돈돈돈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바벨탑으로 인생이 망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2, 3, 7나라 5천 종족 보고말을 위해서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2, 3, 7나라 5천 종족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공해야 됩니다.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그 축복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말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자라 그럼 귀신이 날라붙어요. 흑암이 달라붙습니다. 말은 영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강단과 원단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요.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원들, 우리 자녀들, 랩넌트들 앞에서 가장 조심할 게 말조심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 흉보는, 누구 교육자 흉보는, 누구 중직자 흉보는 부부끼리 말하는데 아이들이 들을 수 있어요. 이건 굉장한 우리 실수고 잘못된 신앙 가르침이거든요. 그런 잘못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부부를 감내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뭘 원하십니까?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내 마음속에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행함을 해야 되겠지요 자 18장 21절에 보니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영이라니까요 우리의 입술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니까요 우리 가족에게 막 계속 불신앙 섞인 말을 하면요 그 영혼은 죽어간다니까요 아무리 힘이 없을지라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 생각이 살아나고 마음에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앞절은 유명해요. 아, 생명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근데 뒷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영이고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요 우리는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요 살리는 만남입니다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있어요 내 사람 만들어야지 내 사람 만들어야지 욕심 많은 사람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 욕심도요 기도로 품고 내 사람을 만들면요 돼요 근데 별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라인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마인드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리하게 돼 있어요. 인본적으로 내 사람을 만 무리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한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 왕이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용병을 사들이고 돈으로 사들이고 정치적인 그런 라인을 통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었죠. 근데 자기의 뭔가 정치적 입지가 한번 휘청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정치범으로 쫓겼어요. 집도 없어요. 광야에서 동굴에서 숨어 지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갑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니까. 선한 영력력을 끼시니까. 월급 못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까지 시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었어요. 월급도 못 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등극했을 때또 귀하게 쓰임 받은 그런 축복이 또 임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예수 보혈 자리예요. 저는 이걸 늘 생각합니다. 우리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천 우주에서 먼지보다 작은 존재예요. 이 먼지보다 작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 우리의 가치는 얼마 자리입니까? 예수의 보혈 자리예요. 엄청난 존재 의 가치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힘듦, 지금 나의 문제를 통해서 마귀는요 자꾸 내 자신을 깎아내리기를 원해요. 그럼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은혜도 안 되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아난 이런 존재구나. 내가 나를 착각하고 오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쓰임 받을 그런 성령의 사람이구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정체성이 바뀌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고 현장에서 영적 시각 변동 일으키는 존재가 되겠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쓰는 게 중요해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 쓰시지 않았습니까? 왜 교회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합니까? 이세 가지, 가지 기도 제목을 써 놓고 1년 내내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써 놓고 매일 같이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기도 제목 어떻게 잡았습니까? 대부분요 원대하게 또는 좀 방향 크게 잡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잡는 것보다 아 이런 이런 장막토가 넓혀지고 좀 크게 잡으셨을거예요 그러면 이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요. 아, 이 기도 응답이 내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 주신다니까요. 세부적인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부적인 기도 제목을 생각날 때마다 기도첩에 쓰세요. 내 말씀 묵상 노트에 쓰세요. 그리고 그걸 매일 읽는 것 자체가 기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가 즐겁더라고요. 되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이 부분을 응답해 주실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우리 3인 1조 3운도 우리 구역의 영적인 바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륙존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 하나님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륙존도 팀 응답 저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응답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겠습니까 그래서요 강단의 말씀 원단의 말씀 붙잡고 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고 현장에서 영적 시각 변동을 일으키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